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제가 서울에 있는 현충원까지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이제 현충일인 만큼 저는 기념비를 닦는 봉사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희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 현충원 해설사 조현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치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참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충원에서 네. 셀프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그냥 들어오셔서 참배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거의 참배 드릴 적에는 마스크가 다 벗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마스크 쓰고 누르시고 이쪽 오세요. 네. 지금부터 저의 안내에 따라 현충탑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 향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차를 타고 움직이시죠. 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국가유공자들이 여기에 잠들어 계시는데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현충원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현충원은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들의 영원! 영혼을 기리는 곳이 현충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늘의 양팡님이 있는 이 자리가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 현충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한 번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여기도 닦아주고 새로운 꽃도 좀 뽑아주시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아, 네. 여기 한번 닦아주시는 걸로. 네. 서울은 여름인가요? 우리 양팡님 오셨다고 그래서 책들이 어? 거기다 살짝 실린. 어, 진짜요? 방금 떨어졌어요. 아, 채똥이에요, 이게? 채똥 맞았어!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인들도 많이 신청해서 하고 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 1900년도에 10월 20일 출생이신 거예요? 너무 일찍 나이에 순국하신 거 같네. 아니지. 돌아가시기는 1972년대 돌아가. 아, 맞네. 7이네, 7. 저는 이거를 10으로 봤어요. 12년? 너무 한자 5급이거든요. 누가 믿겠어요? 한글은 누가 만드셨어요? 세종대왕님이요. 세종대왕이 만들 적에 한글 이름은 뭐였을까요? 알아요. 네자. 훈민정음이요. 훈민정음이. 네. 한글이라는 이야기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한글이라고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 우리 주시경 선생님하고 그 당시 학자들이에요. 한글의 대중화, 보급화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 주시경 선생님. 동네 발음이 외래어보다는 우리 한글 잘 쓰겠습니다 하는 다짐 한번 해주시죠. 아, 물론이지요. 주시경 선생님 정말 좋은 이 한글을 저희에게 물려주셨는데 저는 여지껏 욕을 해도 영어로 욕을 하고 계속 유행어조차 영어로 만들었네요. 펀치. 앞으로는 펀치가 아닌 주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주먹이다 윤서가. 주먹주먹. 감사합니다. 막 여기 새똥이 이것도 그래요. 예. 예. 오 쉣. 주시경 선생님. 오 쉣. 정말 안 돼. 어 똥. 무궁화네요. 세 개씩 화병 하나에 꽂아 주시죠. 어떠세요? 뿌듯하면서도 뭔가 가슴이 아프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고 있다는 것조차도 가슴이 아프고,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현충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더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봉사활동 하시느라고 현충원에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요. 현충원은 36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나 오셔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 우리 군인 아저씨들을 다 기억하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과 기회가 되신다면 오셔서 꼭 한번 좀 참배해 주셨으면,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오늘을 기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충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